안녕하세요, 척입니다. 오늘은 기린이를 위한 첫 페달보드를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금 여유가 되지 않아 최대한 가성비로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우선 페달보드는 페달 트레인 나노 플러스입니다. 소비자가 79,000원인데요.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냥 페달 수용 가능한 사이즈에 단단한 소재 판이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페달은 아이바네즈의 TS 미니입니다. 밸런스가 좋고 다른 페달과의 궁합도 좋으며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훌륭한 톤을 내어줍니다. TS9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톤 잡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페달은 조요의 우지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가벼운 디스토션부터 헤비한 톤까지 소화 가능한 가성비 최고의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세 번째 페달은 EP 부스터입니다. 합주나 공연할 때 솔로하는 순간은 꼭 오겠죠. 그때 기타 톤이나 볼륨을 증폭시켜주는 페달입니다. 그냥 켜놔도 톤이 좋아지는 페달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페달은 베일톤의 MDR입니다.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가 모두 들어가 있는 페달로 하나씩 구매하면 부담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적어주고 전반적인 이펙터의 개념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수인 페달 서플라이입니다. 모스케의 DC 탱크라는 모델이고요. 가능한 저렴한 친구로 골라봤어요. 자, 그럼 바로 페달보드 만들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이펙터 바닥에 있는 고무 발판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발판을 붙여둔 채로 듀얼락을 붙이면 페달이 보드에서 떨어질 확률이 커집니다. 제거를 다 했으면 이제 페달 보드 위에 이펙터를 올리고 배치를 구상합니다. 이때 패치 케이블이 은근 페달 사이의 간격을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있게 잡아줍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나중에 페달 교체할 때도 힘들고 케이블이 꺾인 채로 방치되니 단선될 확률도 올라갑니다. 패치 케이블은 EBS에서 나온 플랫 패치 케이블을 사용했습니다. 페달끼리 한번 연결해서 어느 정도 간격이 필요한지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 듀얼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벨크로로 하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잘 떨어지니 꼭 3M 듀얼락으로 사치 부리세요. 이제부터 반복 작업입니다. 이펙터가 보드에 안착되는 면적을 생각해서 듀얼락을 붙여줍니다.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듀얼락이 서로 잘 맞물릴 수 있도록. 제대로 잘 붙었네요.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에이스 침대.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듀얼락을 페달보드에 먼저 붙여두지 말고 페달 바닥에서 양면을 서로 다 부착한 다음 페달보드에 한 번에 붙이면 깔끔하게 장착이 되고 낭비되는 것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페달을 전부 올렸습니다. 이제 패치 케이블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공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페달을 하나씩 다시 빼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패치 케이블 연결이 다 되었으면 페달 배치와 파워 케이블 각을 한번 재보고 파워 서플라이를 적당한 위치에 장착합니다. 이제 이펙터마다 파워 케이블을 다 연결하고 페달 밑으로 빼줍니다. 케이블 마운터가 있으면 위로 빼서 깔끔하게 해봤을 텐데 지금 케이블 마운터가 없어서 밑에서 정리할 겁니다.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해줍니다. 이제 아래 널브러진 케이블들을 케이블 타이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케이블 마운트만 있었어도 더 깔끔하게 했을 텐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렇게 두면 케이블이 바닥에 쓸리기 때문에 저희 집에 있는 매직 테이프로 고정해줄 겁니다. 끈적임도 안 남고 부착력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깔끔하게 케이블 마운트로 하세요. 자, 이제 이렇게 귀염 뽀짝한 페달보드가 탄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테스트를 해봅니다. 잘 되네요. 자, 그럼 완성된 페달보드 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샘플 잘 듣고 오셨나요? 일단 이번 샘플에 제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건 이 MDR 페달과 그리고 EP 부스터인데요. 우지랑 튜브 스크리머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그 영상으로 한번 다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페달에 좀 집중해서 들려드렸어요. EP 부스터가 이제 볼륨을 끝까지, 노브를 끝까지 내렸을 때도 얼만큼 펌핑 되는지, 얼만큼 톤의 보정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이걸 끝까지 줄여도 계속 피크가 뜨는 바람에 제가 인위적으로 많이 눌렀어요. 그래서 좀 약간 볼륨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건 이 음의 댐핑감이나 음장감이 아주 넓어진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페달을 구성하게 되었느냐, 왜 이런 구성을 가지고 가이드라고 내놓고 있느냐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 페달은 최대한 가성비도 챙기면서 어지간한 건 다 소화할 수 있는 페달보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최대한 컴팩트하고 작은 금액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 페달들을 하나하나 왜 셀렉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TS 미니는 뭐 너무 스테디셀러죠. 79,000원에 신품으로 구할 수 있고 중고로 구하면 훨씬 더 싸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이 디스토션이 바뀌더라도 얘는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페달 보드 구성을 챙기게 되시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요의 우지 페달인데, 얘는 59,000원인데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잖아요. 얘가 이 개인 노브를 돌렸을 때 톤 레인지가 어마무시하게 넓어서 이제 빡센 디스토션 톤부터 시작해서 되게 소프트한 디스토션 톤까지 좀 조금 비교적 찰랑거리는 그런 디스토션 톤까지 연출이 가능한데, 정말 장점은 얘는 단독으로 썼을 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이런 식으로 스택을 쌓아가면 사용하는데, 그냥 얘랑 별개로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로 부스팅하면 얘로 충분하기 때문에 좀 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썼을 때 아주 좋고, 그리고 사용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어떤 포지션으로 둬도 쓸만한 톤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은 톤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페달보드나 이런 걸 꾸리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의 음악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해진 분들은 이제 그러한 페달들로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약간 범용성을 띄고 있는
페달을 한번 써보시다가 본인한테 맞는 페달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조요에 우지 말고 뭘 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풀톤의 OCD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EP 부스터입니다. EP 부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신품가는 21만원인데 중고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EP 부스터의 카피 페달이 되게 많아요. 뭐 넉스라던가 뭐 이제 무어라던가, 그러니까 이 컴팩트한 사이즈에 부스터 페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걸 카피한 중국산 저가형 페달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로 잘 알아보고 보시면 이것도 이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퍼 MDR입니다. 이 페달 같은 경우는 16만원이에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리버브, 딜레이, 모듈레이션이 이 페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간계를 하나하나 꾸리다 보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만큼 돈도 많이 나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필요한 리버브, 딜레이도 있고 모듈레이션, 뭐 코러스, 플랜저, 페이저, 트레몰로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일단 이걸로 한번 써보시고 본인 이 기능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신 다음에 이걸 쓰고 나면 알 거예요. 아, 이 딜레이 페달은 이래서 좋다고 하는구나. 이 리버브 페달은 이래서 좋다고 하는구나. 이 코러스 페달이 왜 명기구나.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교적 조금 낮은 등급의 걸 써봐야 이 갭 차이가 또 느껴진단 말이죠. 업그레이드 할 때 그 쾌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좀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메인보드는 이런 식으로 멀국이라고 하죠. 멀티팩터를 공간계로 다 배치를 하고, 네, 드라이브는 아날로그로 좀 구동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HX 이펙츠, 라인6에서 나온 HX 이펙츠를 이제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이런 계열들을 그쪽에서 다 쓰고 앞단에는 다 이제 아날로그 페달로 구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파워는 진짜 이거는 그냥 얘들을 구동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파워 같은 경우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예, 파워는 되도록이면 독립 접지가 좋은데 뭐 부드랩이라거나 스트라이머네에서 나온 페달 파워 시리즈라거나 그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걸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20만원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니까 일단 DC탱크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라고 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기반을 두고 여러분들의 취향의 입맛에 맞게 바꾸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해드리는 거죠. 그냥 뭐 모듈레이션에서 명확한 취향이 있다 그러면 모듈레이션이나 뭐 공간계를 좀 타협을 보고 다른 걸로 변경을 하셔도 되고, 이제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부스터 이렇게 배치를 해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다른 페달로 또 바꾸셔도 되고, 뭐 조율을 풀톤으로 바꾼다던가, 뭐 이제 부스터 같은 경우는 뭐 MK4.23 이라던가 뭐 여러분의 취향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만들고 되게 당당하게 내걸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쓰기 쉽고 그리고 이 두 개를 안 섞어서 써도 만족스럽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세팅은 초보자분들이 만만하게 도전할 만한 세팅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